안녕하십니까. 정 과장의 시사 대한중앙입니다. 청소년들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청소년들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이죠.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소년원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를 한번 볼게요. 어떤 청소년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바 제안을 받고 인출책 역할을 했습니다. 돈을 뽑아서 전달을 한 거죠. 사기 방조죄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돼서 소년원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기 방조는 사기죄 정범에 비해서 처벌이 훨씬 약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 많은데, 오히려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됐기 때문에 2년이나 소년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처벌이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어떤 청소년은요, 게임머니를 판다, 이렇게 속여서 9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95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요, 이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라도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도 징역형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소년원에 송치된 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요,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됐다면, 이때 이 소년분류심사관이 이 소년이 성행위 어떤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소년의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비행력이 안 좋다, 이런 처분 의견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소년원에 2년이나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됐다면 더욱더 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청소년이라도 사기죄 저지른 경우에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